스타트업 시작한 지 이제 1년 반쯤 되는 것 같아요. 저희 댕댕택은 개소리 번역 앱을 만들고 있습니다. 배고파요. 간식 주세요. 앱을 개발한 이유요? 저희 할머니네 토토랑 제가 엄청 친했거든요. 간식 또 주세요. 또 주세요. 그래서 토토의 마음이 알고 싶어서 개소리 번역 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거의 대부분을 만들었죠. 둘이서만 하려니까 어려운 게 많아서 경영 마케팅 전문가를 합류시키기로 했어요. 반대요. 그냥 우리끼리 하면 되죠. 그럼 이제 함께 하시죠. 경영대 꽈탑, 저 강혜미랑. 그러니까 내가 뽑은 거잖아. 네가 뽑은 거 아니야. 여기 합격 드릴게요. 아니, 우겸이가 이러는 건 새로운 여자랑 아니 그 새로운 사람과 만나는 걸 적성에 잘 안 맞아 하는 편이에요. 사무실은 어떻게 구한 거야? 아빠 찬스야? 아, 100대 1 경쟁력 뚫고 청년업 플랫폼에 입주했지. 정확히 123대 1이요. 너네 코딩 대회에서 1등도 했네? 아, 이거 공대생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야. 공대생 0.02%만 가능한 거... 왜요? 야, 뭐야. 우리 세 명 다 동갑인데 말 편하게 해. 네. 편하게. 네. 우겸아. 네? 우리 사이 너무 걱정할 거 없어. 왈! 혜미야, 한 번 더. 또 버그네. 그 사람 소리를 개소리로 인식했네. 아니야, 완전 개소리 같았어. 그치, 달구야. 뭐라고? 농담이야, 농담. 아니, 지금 이거 왜 시키는 건데? 우겸이 귀 알러지 있어서. 내가 오늘 약을 안 가져왔어. 아니, 왜 사람 소리 테스트를 하냐고. 지금처럼 기존의 매 주파수, 캡스룸 개수는 분류 저한테 우겸이 말은 다 개소리로 들리거든요. 스펙트럼 레벨과 캡스룸 개수 분석을. 아니, 저야말로 개소리 번역기가 너무 필요해요. 둘이 너무 다르죠. 한 명은 우물한 개구리고 한 명은 진짜 개또라이. 아니, 고삐 풀린 만화지죠. 그래도 둘은 친해질 수 있어요. 제가 CEO고 그게 가능하다고 믿으니까요. 자꾸 사람 소리 인식하는 거 해결했어? 잘했네. 켜봐, 테스트 해보게. 아! 왜? 나 담 걸렸어. 또? 못 움직이겠어. 아, 작업할 때 틈틈이 스트레칭 좀 하라니까. 어디? 여기? 아. 여기? 야, 이제 혜미랑 같은 팀인데 좀 친해져야지. 친해져야지. 야, 이런 친구 어딨어? 혼나도 해주고. 너 귀엽지? 너무 귀엽어. 얘들아! 뭐해? 그런 거 아니었어? 너네 고생하는 거 같아가지고 아이스크림 사왔어. 아이스크림? 아! 너 민초 아니야? 여기 아닌 사람 있어? 나 안 먹어. 왜? 야, 좀 먹어. 나 치약 같은 거 안 먹어. 아, 그래? 아쉽다. 맛을 몰라. 이 청량한 거. 아직이야. 민초 처음 마신 게 아닌데, 그치? 그니까. 우겸이 너 말 잘하는구나.
야 근데 세면보 들어왔다며 어때? 아 혜미 어 왜 괜찮지? 근데 우겸이가 낯을 가려가지고 낯을 가린다고? 응. 완전 칠한 것 같은데? 아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어?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뭐야? 언제 저렇게 친해졌대? 어때? 응.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둘이 뭐해? 아, 그거 들어와봐 내가 알려줄게 이렇게 둘이 뭐해? 혜미도 뽀고뽀고 하는 거 있지? 이거 아우 어. 혜미도 그걸 한다고? 어 응. 어 혜미 레벨이 무려 90이야 오 그 게임 진짜 너무 재밌던데 알았어 취한 종중 아 맞다 야 우리 데모데이 나가보는 거 어때? 데모데이? 응 아 안 돼 아직 번역 정확도 90%가 아니야 투자 받을 기회가 있다면 어디든지 찔러봐야 되는 거 아니야? 투자를 받아야 사업을 걱정하지 동훈 왜 그래? 나가자 해보자 응 아 대답해 얼른 나가자 나가자 아, 알았어 진짜? 아싸 그러면 내가 서류 접수 알아서 할게 근데 대표인데 왜 둘이서 정하는 거야? 아니 대문제에 나가는 거 나한테도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왜 지네끼리 정현이 왜 안 와? 아 걔 뭐 신경 쓰지 마 지 잘 따라오고 있어? 어 따라오고 있어 바로 켜줘 야 그래 니 한 원래 그거나 얼른 줘 쟤네 뽀뽀 진짜 아니 얘가 별이 안 먹어 잠깐만 저기 좀 저기 비켜줄래? 왜 굳이 여기 앉으려고 하는 거야? 대표니까 가운데 앉아야지 그런 게 어디 있어? 어디 있긴 여기 있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이 세 번째죠? 네 지난번엔 마케팅 얘기했으니까 오늘은 투자 IR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안녕히 계세요 아 잠시만요 네? 학생이 댕댕댁 대표죠? 저요? 아, 저 대표 아니에요 어, 진짜요? 네 야, 혜미 왜 그래? 워낙 똑부러져서 학생이 대표인 줄 알았네 아이고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사실 리더 같다, 대표 같다 그런 말 많이 듣긴 하죠 반장도 매년 했고요 아, 근데 왜 그러셨어요? 아니, 대체 왜 혜미를 대표로 착각하는 거죠? 외모? 패션? 능력? 아니, 제가 뭐 하나 빠지는 게 있는 거겠죠? 근데 사명을 왜 댕댕택으로 지은 거야? 그거 나랑 우겸이가 같이 지은 이름인데? 음양, 오행, 수리, 역학을 모두 고려해서 정통 성명학을 집 러닝한 AI한테 2만 원씩이나 주고 지은 이름이야 AI? 응 어, 그럼 우리 사명 바꾸는 거 어때? 뭐? 왜? 사실 오늘 멘토님이 사명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거든 그래서 내가 생각해봤는데 독두미! 독두미 어때? 난 별론데 야 좀 뜻이라도 들어보고 별로라고 해라 독두미 내가 생각한 뜻으로는 반려견이 내게 말한다 도구투미를 줄여서 독두미 맞지? 우겸아 너 진짜 나랑 너무 잘 통하는 거 아니냐? 아 난 반대인데 멘토님이 회사 팔라면 팔 거야? 안 되지 우리가 지킬 거 지켜야지 그렇지 아니 무조건 따르자는 게 아니고 댕댕이는 유행어라 오래 써야 하는 사명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아, 그렇긴 해 아, 근데 유행 따르는 나 너무 싫어 야. 그리고 해외 진출 생각하면 영어로 만든 사명이 조금 더 쉽지 않을까? 댕댕댁 덕투미 어? 덕투미가 더 쉬운데? 그치? 잠깐만 아, 네 여보세요 아, 네 대표님 네 너 왜 이렇게 줏대가 없어? 뭐가? 나 그냥 팩트만 말하는 건데 아, 대표로서 권위? 그런 거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사명 혹시 공유 좀 해봐요 아, 그럼 이거 올라가자 요즘 대표가 얼마나 외로운지 느끼고 있죠 책임과 선택 고독한 일이죠 그리고 이제 독투미는 해외에서 사실 혜미랑 우겸이 둘이 독투미가 좋다고 해도 쪽수로 결정할 일은 아니죠 이제 대표로서
제가 결정할 겁니다. 데모데이 서류에 사망 바꿔내려면 오늘은 오늘 대표로서 내가 결정할게. 그래서 말인데 나랑 우겸이 의견은 독톰이로 하자. 대표로서 내가 결정할게. 다들 의견 없지? 어? 그래? 이거 내가 대표로서 정한 거야. 아니 왜 저래? 몰라. 아, 근데 나 배고픈데 배달음식 시켜 먹으면 안 돼? 어, 난 좋아. 난 아무거나 다 좋아. 어, 도현아, 그럼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아니, 나는 뭐 먹을래? 복날에 삼계탕도 계속 못 먹어서. 어, 그러면 우리 닭 먹을까? 치킨 먹자. 대표로서 그래. 결정할게. 아, 그래. 치킨 어제 먹었어. 아무거나라며. 그러면 우리 피자 먹을까? 피자. 피자 좋다. 그치. 역시 혜미가 메뉴 선택이 참 좋아. 그래, 피자 시켜. 그러면은 내가 바람 쐴 겸 해서 내가 픽업해서 갔다 올게. 어쩜 그렇게 혜미랑 쿵짝이 잘 맞아? 그러게, 신기하지. 민초의 뽀글뽀글까지. 어쩐지 민초단끼리 대동단결한 후로 죄다 혜미 의견대로 되더라. 뭘? 뭘 혜미 의견대로 돼? 아까도 봐, 혜미 의견대로 피자 시켰잖아. 피자? 너 피자 먹기 싫어? 뭐 딴 거 시켜줄까? 내가 먹는 거 가지고 그런 찐따냐? 에스프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봐, 너야말로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데모데이 나가지 말자니까 혜미 말에 넘어가서 나가자고 하고, 야 우리끼리 정한 댕댕댁도 독토미로 확 바꿔버리고. 그거 우리 셋이 함께 정한 거잖아, 이 찐따야. 셋이 함 둘이 함께겠지. 야, 너 혜미 편 만들고 난 안중에도 없냐? 너 지금 내가 네 편 안 들었다고 꼬장부리는 거냐? 어? 꼬장? 야, 우리 함께한 시간이 얼만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사람이 변하니? 사랑은 변하지 않았어, 얘들아. 이제 제발 그만해.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그런 거였어. 동현아, 오해야. 뭐가? 이제 괜찮아, 동현아.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야, 혜미야, 너 다 알고 있었던 거야. 동현이한테 무슨 비밀이라도 있어? 비밀? 그래, 맞아. 처음엔 그냥 너희가 남들보다 조금 더 가까운 친구 사이인 줄로만 알았어. 근데 지내면서 보니까 우정보다 더 끈끈한 뭔가가 너희 둘 사이에 존재하더라. 동현이 입장에서 우겸이를 뺏기는 것 같았겠지. 그래, 내가 미웠을 거야. 어? 아니, 혜미야, 그거 되게 큰, 정말 큰 오해거든. 넌 날 왜? 내가 너를 왜 뒤로 물러서? 야, 왜 물러서? 움직이지 마. 아, 내 가면 뭐 어쩔 거야? 아, 야, 혜미야, 이거 진짜 큰 오해. 아니. 다 이해해. 걷던 것도 이해하구나. 걱정하지 마, 동현아. 나는 너네가 어떤 모습이든 너희를 응원해. 그치만 나한테도 시간을 조금만 줘. 야, 야, 혜미야, 야. 야, 진짜 그런 거 아니야, 혜미야, 야. 쟤 또 왜 저래? 오지 마! 경아, 나 그런 거 아니야. 그만해! 하면 어쩔 건데. 나 진짜 아니야. 아, 진짜 아니라고. 아우 씨. 야, 혜미야. 아니라고. 아니라고. 내가? 얘랑? 혜미야, 이건 완전 에러야, 에러. 진짜 둘이 그런 건 참. 어쨌든 오이도 풀렸으니까 독투미. 가보자고. 가보자고. 아, 가보자고. 가보자고. 너무 시끄러운 것 같아. 좀. 제가 좀 아니 많이 지질했죠. 둘이 그렇게 친해지길 바랬는데 말이죠. 야, 혜미야, 너 민초 다녀? 응. 너도?
아우, 나는 민초 공짜로 줘도 싫고. 아, 뭐야? 우겸이가 민초도 아니야? 우겸이? 스티브 잡스는 제 비즈니스 모델은 비틀즈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BTS는 개개인의 능력을 합친 그 이상의 시너지를 보여줬어요. 저희 셋의 팀워크로 최고의 시너지를 만들어 보려고요. 그래서 제 비즈니스 모델은 BTS입니다. 내가 여기 올 때 우리 MBTI 확인 다 해봤거든? MBTI는 어떤 사람의 I 성향이 51%이고 E 성향이 49%일 때 무조건 I라는 결과값만 나오는데 잘못 설계된 알고리즘이야.